끝이 두려워 시작을 망설이게 된 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 너로부터 도망을 쳤지. 비겁하기도. 나 좋아하지 마. 그리고 실패했어. 이미 마음은 저 혼자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야. 너가 마음 내킬 때 마음 돌려줘. 기다릴게. 천천히 와. 아, 이게 뭐가 연관이 있을 텐데. 정현수 씨 있잖아요. 뒷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보한다던 남자가 정말 이렇게 안 생겼어요? 변호사님. 이런 데서 뵙네요. 변호사님한테 내가 살인자 변호를 하게 했어. 나이 얘기하러 왔어요. 은봉희 씨 구남친, 즉 장희준 씨 사건 재조사 맡게 됐거든요, 내가.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한 것도 모른 채 목격해서. 은봉희, 너 오지 마.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 괜찮겠지 뭐.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어두면 의뢰인 오셨다. 제가 앞을 보거든요. 앞에 벌어질 일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두 사람이 조만간 죽어야 합니다. 나 마음 바꿨어요. 부담스러워졌어요. 마음이 불편해졌달까? 지금 내 마음, 내 결정 존중해주세요. 앞날을 본다는 능력, 그거 진짜예요? 그냥 느낌으로 오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럼 그때 사무실에서 말한 뭐 이중 두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것도 진짜고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그러나 저러 저 사기꾼 아니죠? 너무 울지 마세요, 변호사님. 괜찮을 거예요. 네, 변호사님. 아, 지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거기 그대로 있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잃어봤다.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친구를, 누군가는 연인을. 선인이건 악인이건 그 누구건 살면서 누군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여 삶은 잔인하다. 그렇다면 이 잔인하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쩌면 참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봉이야, 이제 그만 나 좀 좋아해 주라. 내가 기다려 주겠다고 약속한 거 못 지켜서 미안한데,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나 좀 좋아해 줘, 봉이야. 길을 막고 다가왔던 건 바로 너야. 나는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미안해 할 게 없어 내게.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자꾸 너에게 눈을 뜨고 마음이 너에게 머문다. 너무 자연스럽게 함께해서 너에게 깊어지는 내 마음은
이제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변호사님이야말로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고백을, 그것도 길거리에서 부담스럽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 라는 생각을 했어 갑자기. 이제 은봉이 네 차례야. 너 무슨 일 있어 분명히. 뭐야? 그냥 뭐 지쳤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막 짜증나고 눈물 나고 그런 날. 마침 그때 변호사님을 만났고 어울리지 않게 울어버린 거죠. 정현수. 정현수 문제야? 알고 있는 거니? 있는데요? 어쩌면 정현수가 그래 살인자라는 거. 어쩌면 양 셰프 살인 사건의 신범, 그리고 어쩌면 뭐 이건 그냥 너무 나간 추측이야.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감, 촉 이런 거 비과학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와, 되게 나쁘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숨겼어요? 비밀 안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 이거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사과할게. 미안하면 다 관둬요. 나한테 고백하고 들이대고 다 간두라고. 미안한데 싫어. 뭐가 싫어요? 왜 극간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요? 응, 몰라서 물어. 내 입장을 생각해봐봐요. 생각해. 아주 많이 생각해. 너 많이 자책하고 있겠지. 내가 범인을 끌어들였다. 다 나 때문이다. 그 탓에 내가 그 살인자를 변호하고 풀어줬다. 너 그렇게 아주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 알아? 네, 잘 알고 있네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야, 사고지. 넌 지금 정현수라는 사고를 당한 거고, 나는 이 사고를 너랑 함께 겪어낼 거야. 네가 날 밀어내도 이건 마찬가지야. 나 정해서 안 놓쳐.
그러니까 선택해, 은봉이. 이 모든 일들을 따로따로 겪을래? 아니면 함께 같이 겪을래? 나는 너랑 같이 겪고 싶어. 무슨 일인데? 어디가 이 시간에? 아, 그게 아는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좀 당해서. 사고? 네. 그 남친 새끼가 헤어지자 그랬더니 같이 죽자고. 뭐? 아, 나 이런 X끼라 봤나. 어디 있어요, 그 썩을 놈의 새끼? 유치장에 있어요. 야, 근데 최현우 씨가 주장한 흉기가 없었어요. 아, 분명히 저 칼로 찌르려고 했다니까요. 여기 칼에 신체 상처 있잖아요. 아, 만약에 흉기를 휘둘렀다면 살인미수죠. 근데 다만, 잠시만요. 살인미수를 주장하기에는 상처가 좀 약하고 학성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휘둘렀다는 증거도 없고요.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나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48시간 동안 구금이죠? 네, 그쵸. 그 시간 안에 목격자든 흉기든 찾아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CCTV 체포 당시 주변 등등 샅샅이 뒤져볼 겁니다. 뭐든 꼭 찾아내주세요. 48시간 이내에 뭐든 꼭.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친한 친구였나 봐? 고시 공부할 때 고시촌 친구예요. 아, 그 같이 공부하던? 아니요, 단골 밥집 딸이요. 아, 진짜 속상하다. 어쩌다 그런 놈을 만나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 라는 생각을 했어 갑자기. 미안하면 다 관둬요. 나한테 고백하고 들이대고 다 관두라고. 미안한데 싫어. 뭐가 싫어요? 왜 극한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해 은봉이. 이 모든 일들을 따로따로 겪을래? 아니면 함께 같이 겪을래? 나는 너랑 같이 겪고 싶어. 야! 어허! 너 지금 어디 뭐 하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너 지금? 저 이 말 하려고 올라왔어요. 뭐? 밤새 생각해봤는데 저 그냥 뻔뻔해지려고요.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어? 오늘부터 그거 하자고요, 1일. 그럼. 야, 뭔 말이야, 그게? 뭐? 아, 우리 사귀자고요. 아, 뭘 여자친구 생겼다. 와, 드디어 말했다. It's so crazy I can't think of someone else.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뭐지? 이거 분위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무슨 냉탕 온탕도 아니고 거의 SSFW 수준의 차이랄까? 아, 뭐야. 근데 어떻게 두 분은 잠을 좀 잘 못 주무셨어요? 아예 못 잤다. 저도요. 야, 이거 우기 불면증 올 맞나 보다. 그 또라이가 한 말이 말이야. 내내 거슬려. 우리 중 두 사람이 죽는다 그랬죠? 그게 말이야. 나랑 자네 같아. 아니 왜 저를 끌어들이시는지. 아, 아직 아무도 그 소식을 못 들... 무슨 소식? 아니야. 너무 울지 마세요, 저 여자님. 괜찮을 거예요. 뭐 앞으로 아무튼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죽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무조건 금지예요.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나 그 병원에서 재검 나왔단 얘기 했었니? 야, 나 이번엔 아주 죽을 병이. 노 변호사님이 금지라고 했는데 방금. 저건 꼭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외람되지만... 외람되면 말을 하지 마라.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 나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이지. 오늘은 변 대표님 때문이거든요. 시끄러! 물이나 떠와. 약이나 좀 먹게. 나이 드실수록 많이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야, 너 증거불충분! 네? 아유, 나 여기서 젊은 것 같더니 마. 내 참자 참어. 아. 아, 있잖아. 내가 그 가족 얘기 했었지. 네, 했죠. 그러니까 나 키워주신 부모님, 친구분들, 그러니까 즉 지금의 내 아버지 어머니 얘기도 했었잖아. 네, 했죠.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게 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구나. 네, 누군데요? 변 대표님. 아, 변 대. 변. 변 대표님? 살인자잖아.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기소형 있잖아. 증거불충분. 내 재판 패소한 증거불충분. 야, 어쭈. 괜찮아? 망했네. 망한 것 같아. 무슨 꿍꿍이야? 왜 웃어? 그런 거 없는데? 웃지 마. 속 안 좋아. 망했네. 망했어. 조사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확히는 사진의 신원을 찾았죠. 제가 분명히 당분간은 그만두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보고 안 들으실래요? 아니 뭐 그건 뭐 이왕 조사를 한 거니까 또 안 되는 건 예의가 아니고. 하! 우리 사이에 얘는 무슨 안 들으셔도 돼요? 아니요. 들래요. 말씀해 주세요. 당시 고찬호를 기억하던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찬호 고교 시절부터 있었다던 근처 사설센터도 다녀보고 했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고찬호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졸업 앨범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 이유가 있었죠. 졸업 연도가 다 달랐으니까. 아니 근데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사람 김민구 씨를 제가 만나볼게요. 신원 파악됐으니까 연락처 주소지 정도는 금방 알아낼 거예요. 여보세요? 나야. 물탱크 사체 신원 확인 됐다고. 다행히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찾았어. 아니, 다는 아니고 일단 한 명. 이름은 김민구. 어떻게 알았어?
실종신고가 됐던 날짜는 언제쯤이지? 이 감시경찰 고찬호는 은봉이한테 진범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말한 채로 지금 실종상태야.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이 슈퍼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시체로 발견됐어. 실종 날짜는? 실종 날짜는 장희준 살해 날짜와 비슷해. 즉 그 말은 모든 게 연관이 있단 거네. 그리고 장희준 살해 흉기야. 공교롭게도 양진우 셰프 살해 흉기와 크기가 일치하지. 두 사건 범인이 같다는 얘기네. 그렇지, 바로 정현수. 희준이 살해 당시 들었던 멜로디가 정현수 이어폰에서도 흘러나왔어요. 현재 물증은 전혀 없는 거지? 전혀 없어. 일단 저 사람은 찾아보죠. 근데 저 사람도 잘못됐음 어떡하죠? 아닐 수도 있죠. 희망 갖고 찾아야죠. 아니요, 여기서 모든 걸 스탑합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이에요. 공권력에 맡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움직여서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나도 동의. 제가 차범한테 얘기할게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기분은 괜찮아? 다행이다. 응.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차검!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만나러 온 건데. 왜? 우연히만 보자며. 근데 왜 연락을 해? 그럼 말까? 아니, 누가 말래? 연락해주면 좋지 뭐. 나야 진짜 선배. 안녕하세요, 나검. 네, 안녕하세요, 지 변호사님.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 너랑 얘기 좀 해. 뭐야, 기웃은 것 같은데? 아니지, 설마. 정현수를 의심한다고? 의심이라기보단 뭔가 관련이 있다. 뭐 그 정도야, 아직은. 그렇죠, 나도. 정현수 내내 찜찜했어,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수사권이 필요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좋아. 그건 그렇고 니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정이야? 아님 은봉이 그 여자? 둘 다는 안 돼? 나 진짜 기분 더러워. 나 니들한테 갈아치워진 기분이거든? 내가 나빴든 어쨌든 결론은 난 이렇게 됐고 난 그 여자를 위해서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뭐 다른 검사 알아봐? 아니, 내가 할게. 근데 니들 좀 적당히 해. 나 친구라곤 니들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부탁 좀 할게. 근데 네가 직접 나서지는 마. 정현수 질 나빠. 왜 좀 건장하고 베테랑인 수사관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 나도 건장하고 베테랑이야. 내 몸도 지키고 남도 지킬 능력 돼. 알잖아. 알지. 내가 괜히 오바했나 보다.
진짜 조심해. 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간다.